여기 아주 평평 여기 예. 고지가 아주 얼마 되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면서 좀 이런 고지가 얼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그 저 입주든 이 경사 급분 그 급분들은 이제 우위 조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여기 보니까 참 이런 주소는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저 뭐냐 그 이제 주둔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난 거 없습니다. 적정. 적정. 예. 적정을 고려해야 돼. 적정이 예. 고려한데 저기 인데 가서 만만 해도 그 가차 이방 저기 배우다 있는데 가차 그건 적합하지 않죠. 그렇죠. 적정을 고려하고요. 예. 아, 근데 그저 관계에서 무슨 상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저 어머 앞에 차표할 수 있는 게 중요한가. 예. 내 부대에게 얼마 부대에 수용할 수 있겠는가. 네네. 그다 거래서 하는 건데.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적정을 모르겠다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내가 뭐 예. 모르겠는데 자 이런데 부대가 말이죠. 예. 상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 있는가 참 그런 상당히 부대로 상위 여러 가지 많은 부대가 예.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부대가 사단이냐 중대냐 대대냐 예. 그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예. 여기는 뭐, 보통 무슨 정말 그, 이미지 좋아하죠. 예. 그럼 우리 부대 같은 게 참 좋은 곳이고. 예. 여러분은 예. 한... 여기서 뭐 뭐냐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무가 많아야 좋습니까? 엄청 좋죠. 예, 엄청. 예. 지금은 아주 나무가 옅어지는데, 그때도 뭐, 제법 있었을 겁니다. 80년대니까. 야, 경치 좋지. 요 산이 산속의 산이거든. 어. 그럼 방패하기 엄청 좋잖아. 그렇지. 야, 이게 대단한데. 사단백년이더라도. 상무대를 일로 옮겨야 된다. 됐나? 떠나기 힘들까? 당시를 보게 되면 그 당시만 해도 지역민들이 예. 방공 문제에 있어 가지고 크게 신경을 일단 안 쓰고 그렇지. 지역에 와 보니까 산 속에 산이 있다는 거예요. 섬 속에 섬이 있다시피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데는 일개 연대 내지는 육군을 지금 연대 내지는 사단백령이더라도 된다. 이런 분지가 있었던 게, 이는 바로 시내 가까운, 강주 시내 가까운 곳에 있는 분지에 북기군들이 와서 응거지를 하면 지역민이 신고 안 오면 모릅니다. 이거 뭐 산속에 몇몇 살다가 보면은 뭐 군인들이 훌륭 나온 줄 알았지. 예사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 저기 밭이라는 게 이건 맞다. 아니, 밭. 그래, 저기다 옛날에는 밭이 없었는데 밭을 갈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지금 현재 여기 요 위치를 하면 군사적인 가정에서 일반 민간인은 잘 이해가 안 가겠죠. 군사적인 가정에서 보면 들어오는 입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보면은 오른쪽 봤을 때 그 약간 높은 산들이 외곽을 쌓아 있고 그 외곽을 쌓아 있는 산 속에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가정은 만약에 작전 전시라면은 엄청난 지행 지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행이다. 예, 도대체 잡아낼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 그래, 군사 작전으로 봐서는 그런 지형이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은신처로는 왔다죠. 예, 은신처로서는 뭐. 아무런 뭐 누구라도 와서 뭐 작업 있고 뭐 다닌다 해서 의심할 지역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아마 특수 공작원들이 부대가 내려와서 그 응거를 했더라면은 강주 시내와 아주 간접적인 근거리에서 충분하게 도보로서도 움직일 수 있고 뭐 30분 이내면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니까 위치니까 좋은 그 군사 작전으로서는 아주 좋은 지역이다. 강주 시내인데 뭐 이 야산 하나 넘으면 강주 시내 아닙니까? 얼른 예.
야, 선. 우리 문중사복이랑 CP는 어느 쪽에 설정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완전히 우에, 예, 그게 그다음에 CP는 바로 그 지금 저 건물이 보이는 뒤에, 예, 산 속에 이렇게 모이지는 속, 예, 저기가 제일 깊은 곳이 되겠습니다. 아, 예. 괜히 그 당시에 괜히지로 봤을 개발되기 전에. 그렇지. 그리고 들어오는 쪽을 외부에서 목포나 영암 쪽에서 전남 지역에서 올라온 쪽에 저자 좌측에 보이는 저 복지 센터 건물 해서 들어온다고 보면은 제1 부대 뭐 쉽게 말하면 군부대에서 생활하는 위병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앞에 보이는 저 나튼 개울이 되겠고 그 지휘 본부는 예, 산 중턱에 있는 파진 비트 지역 저기 저기 가운데 움푹 빠진데 좀 움푹 보기에 움푹 파인데 정상으로부터 바로 한 중간쯤에 움푹 파인 곳이 이게 전방 초소를 운영하는 부대 에 지휘소는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위치를 봐서는 달리 지휘 본부는 건물 뒤쪽에 보이는 높은 산 밑에 종합적인 저이 최고의 깊은 계곡이기 때문에 저기서 그 당시 통제 사령부가 있지 않았었나. 참 그리고 때는 예, 그 당시 광주 지역의 이 수목의 성장 상태는 어땠습니까? 뭐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그때도 무성했습니까? 예, 참 무성했어요 산들. 아 예. 뭐 벌거벗은 그런 산들이 없었습니다. 아 예. 벌써 80년에. 예예. 예. 예, 예. 예. 돌아가는 건물에서 좌측편 뒤쪽으로 가는 산세 속에 저기를 현 위치로부터 도로가 나가지고 아 저거 이제 분뇨 처리장 저 뒤에 있는데. 그걸 닦아놨으니까 저 가로등을 세안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면 자연 산길이 안 있었겠어요? 과거에는 안 있었겠습니까? 예, 예. 뭐 없더라도 완전 지형이 지금 보니까 과거부터 있던 지형이 아니고 최근에 그렇지. 예, 최근에 완전 개발 지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행길 변경이 아 대대적인 예. 예,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만약에 저 앞 안에서 깊은 고래가 완전히 참 최고의 그 지휘본부가 있었더라면 진짜 아지트가 될 수 있다. 네. 저 바로 저 한번 고개 떠는데 뭐 몇 사람 대단한데 천명 정도 구해오면 뭐 1인당 뭐 한 평성만 잡아도 천평이면 천명 모였는데 이대용 공사님께서는 지금 저기 이걸 보시더만 중간급 부대는 충분히 처음에 그 자기는 적정을 몰라서 그분은 이제 육대에서 예, 예. 전술학 가르치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육대 그 전까지는 유럽이나 미국 지도를 쓰던 걸 한국 지도에 맞게 그렇게 다 교재를 바꿔서 분이라 딱 보시던 그러더라고. 야, 예, 저희들도 현역 시절에 야외 훈련을 가 보면은 입구와 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기가 힘드는 곳에서 보면 지휘본부는 항시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제일 높은 산, 응거가 쉬운 곳 그런 데 이제 부대장님이 거주를 하고 현 건물, 부대 생활을 할 때 이병소 역할을 하는 중대급 병력들은 그 위치 입구 들어오는 쪽에 탈출구에는 않습니다. 들어온 쪽에 편성이 되어서 그 지역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 이제 뭐 저희들 그 특수부대 때는 중간 급에 이제 한 게 지 최종적인 부대의 지급에서 3단계 식으로 이런 식으로 편제가 돼서 80년 당시에는 저 위생 환경공단 하는 저 위생 처리장이 없었거든 내립장이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집 다시 그 저쪽 산 저쪽 가운데 골
고를 보면은 예. 여러 곳이 움집해서 하나로 모여지는 뜻에 아. 하면은 난주 탈출을 하더라도 나중에 군산해서 간다. 아,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놈의 뭐 다른 경우 있으면 1차 방어, 2차 방어라는 이런 작전 계획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때 강주를 지키는 그 CAC 뭐나 31사단 공 항공 정찰 같은 거 할 여유가 있었을까? 70년대 후반기만 해도 군사 작전을 하면은 적은 비행기라고 항공 촬영 그 당시 항공 촬영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5.18 예. 때도. 예. 네. 근데 뭐 그런 병력들이 숲에 숨어 있을 때는 모르죠. 밤에 움직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현역 시절에는 야외 훈련을 나가면은 낮에는 안 움직입니다. 예. 일칠 뭐 민간인들이 봐서 연기 하나도 안 냅니다. 아, 우리 공수부대들 훈련할 예. 때도 일칠 연기도 안 내고 밥을 다 해먹지요. 그러는데 이런 곳에서 민간인 몇 사람 먹고 뭐 이런 데서 산속에 수여 뭐 북치고 꽹가리 치고 하는 이상 예. 모르죠. 들어앉아 있으면 딱 뭐 잠자니까 씻고 잠자니까 먹고 근데 충분히 들어오는 영암에서 들어오는 길과 강주 시내로 나가는 대충 그렇지 딱 지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국도는 지금 요선으로 해서 예. 우회를 해서 예. 지금 위생 처리 시설의 그 앞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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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뭐 1km 바깥으로 나가면은 일반 일본 국도가 형성되어 있는 데서 그런게 태강로로는 D가 되겠고 들어오는 거는 저기 있는 복지시설 건물 저게 진입로가 아닌 이것이 천혜적인 저 작전으로서는 천혜적인 지행이 되겠다고 저는 그리 뭐 군에서 배운 것도 있고 광주 시내를 바라보는 25,000분의 1 지도입니다.